네, 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네, 균등배정, 비례배정 종목 구분을 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5월 10날, 14일 일정이 너무 많아요. 공모주가 6개고 상장이 2건이고 아파트 채용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시스템, 신주인수권 거래 기간도 겹쳐가지고 일정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공모주랑 상장할 거, 상장하는 거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걸 균등할 건지, 어떻게 비례할 건지, 풋백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균등하는 것도 멸주가 아니라 백주예요, 또. 대신은. 네. 일단은 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날 11일 라운테크가 있었는데 연기 예정이죠. 예정이라 쓴 이유가 일정이 공시가 안 됐어요, 사실은요. 일정을 보면은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4월 27일 있었는데 5월 7일 날 뭔가 올라왔죠. 그래서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기재정정 있죠. 이걸 한번 눌러보면은 정정 사항 있죠. 네, 정정 전이 있고 정정 후가 있겠죠. 후에 보면 일정이 다 비어 있어요. 네, 비어 있어서 밑으로 좀 내리면은 네, 수요 예측일, 납입일, 또 미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추후 정정할 증권신고서 및 투자 설명서에서 예측이나 청약일 납입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죠. 뭐 연기한다 뭐 그런 내용도 없는 것 같고요. 네, 미정이고 네 미정이고 다 미정이죠. 네,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떴죠. 뭐 연기한다는 얘기도 없고. 네, 그냥 그 다음에 신규 신설 투자 공시가 올라와가지고요. 네, 내용을 보면 그냥 진짜 신규 신설 투자 그 내용만 있고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연기된다는 내용도 없고. 네, 그냥 네. 나중에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뭐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마라. 네, 그런 것 같죠. 네, 조금은 네,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 네, 뭐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연기되는 걸로 예정이라고 가는 걸로 하고요. 네,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알고 짚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일정을 보면은 공모주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예요. 그중에 스펙이 2건이고, 네, 여기서 풀창업 가야 될건 이거죠. 이거 가고, 네, 삼형 SNC 요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풋백 옵션 있죠. 풋백이 있으니까 90% 풋백이 있으니까 풋백이 있다는 거는 마이너스란 뜻이죠. 그러니까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참고로 대신증권은 최소 물량이 100주니까 네, 요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증거금 이체할 때 균등하실 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환불일이 13일이죠. 이렇게 뭐 13일 되면 13일, 14일이죠. 그러면 이걸 못 넣죠. 네, 이걸 못 넣고 13일이니까 뭐 이건 넣을 수 있겠네. 얘네들 빼서 얘네들은 넣을 수 있겠네요. 13, 14일이니까. 넣을 수 있는데 얘를 하면 얘네들을 못 하죠. 네, 못 하는데 뭐 이건 하시는 분들은 하면 되는데 스펙은 어차피 경쟁력이 좀 낮을 수 있으니까 뭐 균등만 만든다는 생각으로 덤비면 될것 같아요. 균등만 만든다고 생각하고 모자라는 거는 상장일 날 하셔야 되고요. 이거 외에 일정이 좀더 있습니다. 자, 외의 일정을 좀 정리를 해봤죠? 동탄 대방이차 특별 분양, 특별하신 분도 이때 넣어야 되고, 1순위, 대부분 1순위죠? 이때 넣어야겠죠? 저는 추천제니까 이때 넣을 거고요. 네. 제일 큰 걸로, 제일 좋은 걸로, 근데 제일 방향이 안 좋은 걸로 넣을 거예요. 네. 샘 CNS 공모 있죠?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을 공모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깨꼬닥 시켜야겠어!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공모주라는 얘기, 공모라 쓰니까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네, 공모가 있으니까, 일단 어차피 다양스러운 거는, 증권사가 중복이 아니라 다 하나죠? 하나래 가지고, 뭐 균등하실 분들은 그냥 다 넣으면 되고, 다만 아까 좀 문제되는 게 비례 마이너스 쓰실 분들은 경쟁률을 봐야 되니까 혹시나 마이너스 이자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네 하셔야 되고, 11일 화요일 날 상장 있죠. SKIT 상장하고 동탄 대방 이차 1순위는 아침에 빨리 넣는 게 좋겠죠. 괜히 오후에 넣었다가 장애가 생기면 못 넣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 상장 끝나고 넣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장애가 생기면은 못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감안하셔야 되고, 요거는 뭐 균등만, 돈이 없으면은 균등만 넣고 상장일 날 추가로 뭐 500주 맞춰서 하는 건데, 요거는 공모 금액이 800억이죠.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가는 건데 좀 금액이 커요. 기존 거보다 한 8배나 크죠.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받아도 뭐 되겠죠. 네, 규모가 크니까. 자, 그리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네, 공모가 있죠. 요때는 좀 일정이 좀 느긋해지나 싶었는데 HBO 상장이 있습니다. 여기 균등 받으신 분들이나 청약하신 분들이 상장이 있으면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같은 날 요렇게 그리고 3거래일 더 있죠. 총 5거래일 동안 신주인수권 거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시스템 유상배정통지서를 KSD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으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0주를 했으니까 58주가 배정주식수가 예정돼 있고요. 신주인수권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시스템 3R인가요? 이 숫자는 발행 해차고, 그다음에 R은 라이시죠. 권리란 뜻이고요. 오른쪽이 아닙니다. 라이트. 네. 네, 하여튼. 네. 일단 그러니까 일정은 이 정도예요. 네, 일정은 이 정도인데 여기서 풀쳐야 갈 거는 당연히 저는 이건 풀쳐야 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 여기 삼형 SNC가 빠졌네, 일정에. 지금 보니까 삼형 SNC. 삼형 SNC가 여기랑, 네, 여기가 있죠. 정리하다가 누락이 됐네요. 삼형 SNC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뭐, 수요일 날? 해도 되는데, 문제는 얘를 풀쳐야 하면 얘가 넣을 돈이 없겠죠. 뭐돈 많으신 분들은 두개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얘가 우선일 것, SAMCNS가 좀 우선일 것 같고요. 삼형 SNC는 조금 지켜보고,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될까. 대신에 뭐, 증권 계좌가 많지 않으니까, SAMCNS도, 배정이 좀 다른 것보다는 조금 되겠죠? 네. 뭐, 최소가 100주인데. 네.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균등 100주 줄 거다, 아니면서. 네. 하여튼, 일정은 이렇고, 제가 정리를 안 하면 저도 뭐, 화장실 갔다가, 비대만 쓰고, 안 말리고, 안 닦고 나온 기분이 들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출력을 해서, 깨끗이 출력을 해서, 어디 종이를 뽑아서, 여기다 좀 적어놔야 될것 같아요. 네. 3형까지 여기 추가를 해가지고, 네, 추가를 해서 3, 네, 3형 SNC, 네, 3까지 추가를 해서, 네, 해야 될것 같고, 다행히 중간증권사는 한결해서 다행인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일정 바쁘니까, 많으니까 좀 나눠서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장애만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만 없으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도 되는데, 장애가 자꾸 생기니까.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뭐, 어제 오늘 항사가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됐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